예, 제 옆에 지금 우리 저 서울대학교 석윤열 명예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좌측에 우리 국제법 전문가이신 총기업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교수님 다 이제 안녕하세요. 네, 엄청나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아침에 아닙니다. 나오셔서 저는 요즘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뭐예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후쿠시마 얘기 때문에 두분 모셨는데 네. 우리 총기업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양평 문제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법에서 절차적 공정성, 적법 절차가 법치의 핵심인데요.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천안 자본주의, 특히 땅, 네. 네. 땅 투기로 시작하는 그런 천안 자본주의, 그게 우리 국가의, 우리 공동체의 법치를 이걸 그냥 겁도 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참 참담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 놓고서 다른 사람이 요구해서 했대. 김부겸 총리 집이 거기 있었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지금 이 도로는 제가, 이렇게 제거 활동하고 있는 송파에서도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그 고속도로가, 지금 이제 변경된 그 안으로 될 경우에 그 일대가 한 20분 정도면은. 글쎄 말이야. 우리 송파까지 옵니다. 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엄청난 거야. 네, 그 주거 단지로 아주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거죠. 아니, 그 아파트보다 더 큰 꿈을 나는 펼칠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거기. 예, 그래서 저는 뭘 만들어도 그렇죠. 쇼핑몰 같은 거 만들어도 되고 뭐 엄청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최소한 자본주의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민주주의나 법치의 그런 통제를 받아 이제 물론 그래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네. 근데 지금 그냥 노골적으로. 좀 숨 고른 다음에 아마 네. 다시 또 추진할 것 같아요. 대안을. 그 많은 땅을 갖고 있는데 그걸 놓칠 수가 없거든. 참 나와. 아, 우리가 참. 아주 별천지가 됐다. 네, 하여튼 저도 뭐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네. 참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도대체. 어이가 없어. 아, 전두환 군사도 그 정권 때도 전두환은 그래도 내놓고 했거든요. 이렇게. 난 한다. 그래. 난 죽이겠다. 어? 아, 동네에서 그 버스 노선 하나 이렇게 바꾸는데 맞아요. 얼마나 그게 이를테면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길이 있지만 또 기존의 정규 노선 버스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노선과 이렇게 갈등을 피하고 한 2, 3년 걸려요. 그 맞아요. 동네 맞아요. 버스 노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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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나 잘못 바꿨다는 네. 그 지역의 저 구의원하고 시원도 날아갑니다. 그냥. 아, 저희가 그거 얘기하자는 건 아닌가. 네. 서 교수님, 서 교수님 전공은 이건 아니시죠? 아, 아닙니다. 저도 배워야 됩니다. 전공을 좀 넓히려고 이제. 자, 어제 그로시 그 사무총장이 왔다가 가긴 간 모양인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아, 저는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동안 또 제주도 다녀오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냥 몰래 왔다가 살며시 나가버린 건 아닌지 그리고 네. 왜 왔는지 조금. 네. 의심이 듭니다. 왜 왔을까요? 저도 그걸 여쭤보려고. 나도 그 바쁜 사람이 왜 와 한국까지? 국민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왔겠죠. 그런데 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가셨으니까 아, 좀 더 구체적인. 아, 네. 그 사이에 지난번에 제가 유 교수님 여기서 뵌 네. 후에 중요한 사건들이 오염수 관련 사건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7월 7일 날 이제 대한민국 검토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과 우리 민주당 네. 이제 대책위원회 사이에 이렇게 뭐 면담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만 근데 한 1시간 반 정도 직접 만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냥 차를 대접했어요. 한 5분 정도 그래요? 짤막하게 네. 네. 비록 우리가 설득할 건 설득하고 또 글쎄요 뭐 우리가 분명히 꾸짖는 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었지만 처음에는 네. 한 5분 정도 이제 차 한잔하고 네. 정식으로 회장이 이동해서 저희들이 주로 제기했던 거는 이제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가 지금 일본도 국제원자력기구가 승인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크게 내세운 게 하나가 국제원자력기구, 유엔 산하의 권위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조차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왜 그래? 네. 얘들 왜 그래? 네, 네. 그렇죠. 뭐 국민의힘에서도 국제기구도 못 믿냐 이런 말 예. 하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국제원자력 기구의 보고서 뭐 지금 제가 계속 가지고 다니고 네, 있습니다만 네, 리뷰라고 써 있는 거 네, 예.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네, 네. 세이프티 리뷰라고 네,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 보고서 자체가 예. 가장 심각한 결함 그러니까 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규정에 맞게 일본이 평가했느냐가 이 주제예요. 네. 따라서 들이대는 잣대나 기준은 국제원자력 기준이거든요. 국제원자력이 이른바 저보다 더 서 교수님께서 전문가로 다 아시겠습니다만 네.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규정들이 있는데 그 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당성 요건이에요. 네. 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는가? 그리고 이 어떤 그 방사능 관련 활동,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던 넓게 네. 네. 이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좀 크게 좀 이게 네. 써가지고 물론 보이진 않겠습니다만 네. 이걸 가지고 네. 이제 총장에게도 그 그루시 총장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정당화될 수 없으면 하지 말라고 안전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 규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지점은 과연 오염수 방출이 정당한가의 문제거든요. 아~ 안전성 이전에 정당성의 네. 문제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대부분 다 우리 시민들도 아실 텐데 정당성은 이미 일본이 그렇게 정당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적을 했고요. 첫 번째로. 니네들이 규정 위반한 거다. 네. 그러니까 IAEA 보고서 자체가 IAEA의 기본적인 안전성 규정의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는 그걸 이제 GSR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뭐 General Safety Requirement라고 해서 GSR에서의 정당성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 이제 이걸 저희들이 정면으로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점적으로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요구했던 것은 한국이 독자적인 검토 보고서를 하려면은 오염수 자체의 샘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0년, 50년 장기간, 심지어 일본 원자력 학회는 100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교수님 전문이십니다만. 네,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그렇죠. 30년을 끊는지 않죠. 네네. 네. 제가 요 총장 관련 이야기만 얼른 하고 네. 교수님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기간 바다에 누적되고 또 수산물에 농축되는 문제. 예.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런 자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일본부터. 근데 이제 지난번 처음에 뵀을 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방사능 이런 누출 사고에 있어서의 조기 통지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크게 보면 방사능 사고는 국제 원자력 기구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 네. 전혀 의도하지 못했던 예상의 사고가 있는 것이고요. 이 경우처럼 계획된 사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누출인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예정된 누출의 경우에도 관련 자료들, 원인과 결과, 또 화학적, 물리적 특성에 관한 자료들을 일본이 한국에게 제공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루시 총장에게 네. 예,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나는 이 국제법 관련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이 조약을 일본이 지키지 않아서 한국이 이 장기간 30년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폐로까지 가려면 100년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장기간 오염수가 나갔을 때 바다에 누적되고 수산물에 농축될 그런 위험성 분석을 한국이 못했다. 일본이 자료를 안 줘서 이 IAEA 규정법 위반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에게 이 자료를 받아서 할 때까지 연기를 좀 해줄 것을 IAEA의 권위로 IAEA의 정당한 어떤 그 권위와 근거를 가지고 일본 정부에 요청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대로 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 일본에게 방출을 중단해달라 것을 방출을 연기해달라고 사무총장 일본에 이야기해달라 그걸 저희들이 이제 주로 강조했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언론에 안 뭐 연기를 건의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예, 우리가 그냥 뭐 무작정 연기 그게 아니라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을 왜냐하면 이게 국제원자력기구의 규정이거든요. 그렇죠. 아, 한국과 일본이 또 가입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약이기 때문에 이 조약을 근거로 왜냐하면 이 조약을 집행해야 될 책임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있으니까 사무총장이 일본에 가서 이 조약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게 자료를 주라. 그래서 한국이 검토할 때까지는 방출을 연기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원자력기구의 총장으로서 일본 정부 이야기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그건 피하지 못했겠네요, 총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다, 못한다, 그런 얘기 못했겠네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가 조금만 더 시간을 쓰면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굉장히 서로 이제 존중하고 뭐 어제 아마 리스펙트란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아, 네. 라파엘 브루스 총장 그런 말은 많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제기한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체의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만 추가적으로 좀 더 공감을 이루고 이후 추진하기로 한 부분은 이걸 왜 국제 원자력 기구만 이걸 하느냐? WHO라든지 UN 환경 기구라든지 또 국제회사 기구라든지 그래서 좀 더 국제적인 거버넌스를 가져가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제원자력 기구를 공식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이제 아무래도 첫 만남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입장만 서로 교환했는데 조금 더 어떤 과학자 전문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전진된 기술적 토론, 기술적 논의를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이뤘었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었던 겁니까? 네. 그 사람이? 네, 이 정도입니다. 네, 교수님. 네. 네. 아주 그 결정적인 그 한방이 되는데요. 아,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네. 방류하느냐 마느냐 또는 대안은 무엇이냐. 근데 이게 국제 정치, 특히 이제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이 네. 얽혀 있는 그 외교 관련 경제 또 안보 문제 거의 북한까지 네. 얽혀 있다 보니까 그 큰 우산 밑에 한 조그만 점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빼내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쿠시마 건을 이제 떼내와야 됩니다. 이런 그 큰 그림에서요. 아.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결정적인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떼내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법대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규정대로 하자. 기본적인 일반 안전 규정 요건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권위를 실추시켰습니다. IAEA가 기본적인 장애인들의 규정도 네. 지키지 않고 본분을 이걸 지키지 않고 이거는 그야말로 일본의 어떤 마치 자문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 같지 않습니까? 네. 자 결정은 미리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안을 보지도 않았고 보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한 술 더 떠가지고 이게 뭡니까? 깨끗한 물을 가지고 또 줬겠죠? 네. 뭐 줬다고 합니다. 근데 깨끗한 물 줘면 계속 깨끗한 물이죠. 자 정화수를 가져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쿄제를 포함해서 6개 실험실 다 봤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입니다. 보고서는 그겁니다. 아 보니까 안전하다 깨끗하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그 1000개가 넘는 저장소에 있는 그 그리고 10년, 12년 뒤에 제가 녹까지 쓰는 독극성 물질도 들어있는 플루토늄도 들어있는 이 물을 가지고 가고 그걸 이제 알프스를 돌립니다. 직접 거기서 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물하고 이 물을 가져가서 아, 이 정도 정화가 됐습니다. 아~ 이걸 보고 싶은 건데 그거, 네. 이거 다 없습니다. 어딘가 깨끗한 물을 뭐 모르죠. 그리고 거기는 플루토늄도 제거시킨 물을 제가 플루토늄 하는 이유는 네. 미국이나 일본 다른 우리나라도 포함한 다른 원전하고 달리 후쿠시마 3호기에는 플루토늄이 처음부터 많이 장전이 돼 있어요. 혼합 연료거든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요. 네. 그 시료 분석 범위는요. 플루토늄이 전혀 나오지 않은 시료를 줬습니다. 도쿄 전력이 못 찾았는데 공교롭게도 미국하고 프랑스가 이걸 미량이지만 찾아내버렸어요. 그럼 뭐죠? 많이 있어야 될 플루토늄마저도 걸러진 그런 물을 선별해서 준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30년을 예측한다.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이건 점쟁이 수준입니다. 과학이 아니라고요. 자, 이걸 가지고 안전하다? 이게 국제기구가 할 말이 아니죠. 그건 뭐냐면은, 아, 그때 준 물은 안전해 보여.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은 그때 도쿄 전력이 퍼준 물을 가서 서로 시료 교차 검증했더니, 아, 깨끗해. 마실 수도 있겠어. 아, 그 물에 대해서는? 그 물에 대해서만요. 그래, 그거 갖고 나 수용할 수 있어. 그렇죠. 그것도 수용해도 될 겁니다.
그거하고요. 앞으로 30년 만약에 페루가 진행되니까요. 60년, 90년 그거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게 사슴이었다면 그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도 맞다. 지록 위마. 하면은 충신이고 아니야 말은 말일 거야. 다를 거야. 하는 저는 역신이 되고 네. 고소고발 당하고 네. 탄압받고 인신공격받고 저는 얼마 있으면 이제 명예교수 명예자 떨어질 겁니다. 학계에서 저를 파문하고 이제 그 명예교수직까지. 이게 맞습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죠. 이건 정의가 아니죠. 자본주의 이전에 정의가 아니죠. 정의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저도 저는 그래서 네. 첫 번째 아까 네. 그 가장 중요한 우리 변호사 정말 결정적 말씀하셨네요. 이거를 그 한미일중 북 아 그리고 북한도 굉장히 거칠게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보도가 안 되니까 몰라. 보도가 안 되죠. 그렇지만 외신에서 보도하고 있죠. 거칠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 북한 위협 있죠. 핵 위협입니다. 그다음에 후쿠시마 위협 있죠. 중국의 외교적인 위협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미국 쪽으로 기울이면서 이런 저기서 후쿠시마를 끄집어 내와야 되고 그리고 IAEA하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요? IAEA도 아. 그 밑에서 끼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리고 보세요. 그 이견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죠. 그로시 총장이. 그게 민주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무조건 이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쿡 제도가 됐건 마샬 제도가 거기선 과학자 또는 대변인은 또는 대표자가 되겠죠. 당연히 이견이 있어야 됩니다. 아, 중국 이견이 있었어야 돼.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마지막 그 네. 정말 그 결론 네. 마실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국제기구의 위신 실추는 고사하고 스스로의 양심마저도 팔아버림 그야말로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말을 하고 떠나서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수치스럽습니다.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마시다 못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땅에서는 더 이상 마시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근데 어제 그 말을 들었는지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수영까지 하겠다. 근데 거기에 플루토늄이 들어있다면 그리고 방사성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부식물질 우리 수돗물도 수돗물이잖아요. 12년들 저기 옛날 플랜저로 만들어가지고 녹이 슬고 있어요. 녹은 어떻게 알고 지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던 녹슨 물 밑에 침전돼 있고 온이도 있고요. 진흙도 있고 이거 딸려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네네네네. 지금 통제되지 못하고 나가고 있는 지하수 이제 정말 공론화해야 됩니다. 네. 400톤 정도가 잡혀서 이제 처리 미처리 됐지만요. 해서 모아져 있고 나머지는 그냥 동토 차수비 막지 못하거든요. 이제 거기도 우리도 이제 저기 언급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제도 나갔고 오늘도 내일도 나갈 것.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언급도 없습니다. 지하수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800톤이 나오는데 절반은 그냥 돌아서 나가고 오해 그렇지만 오염돼 있죠. 그 다음에 절반이 관통합니다. 그 중에 모은 게 지금 133만 톤이고 내년에 137만 톤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저장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아야 됩니다. 미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변호사님 말씀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네, 저도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소견주수님께서 과학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고 계세요. 네. 저희 이제 경찰에서 네. 출석 요구가 네. 있었고 그래서 저희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최소한 일본 도쿄전력의 보고서를 보면은 자기들도 불확실성 위험성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이게 처음에 그런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인데 오로지 대한민국 정부만이 아예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그런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제기하는 것, 제기하는 어떤 과학자에 대해서 과학으로서 또는 어떤 대화나 토론이 아니라 그렇죠. 네, 예. 겁박하고 네, 이것은 정말로 국민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우리 법치공동체의 가장 기초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서 교수님 지금 억압
받고 계시지만 저희도 또 네. 힘 같이 버티겠습니다. 조금만 네. 제가 하나만 더 붙이면 네. 결국 이제 그 7월 7일 날 대한민국 검토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이 그로시 총장과도 관련이 돼서 두 개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로시 총장이 한국에 와서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신다, 수영한다. 거기다가 한국은 이것보다도 북핵 문제도 더 치중해라. 더 직접적으로 북핵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 이제 말미에 저희들이 강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이제 그 공개 석상에서 첫 시작은 라파엘 그로시 총장에게 먼저 발언 기회를 줬고요. 네. 다만 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은 이제 우리 측에서 했어요. 우리의 네. 마무리 발언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국제원자력기구라는 그 국제기구가 특정 나라나 특정 개인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기구인데 그렇지. 네. 각 나라의 입장들을 충분히 왜 어떤 반영을 하고 국제기구의 규정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핵 이야기하고 마신다, 수용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국제원자력기구가 가져야 될 최소한의 그런 어떤 객관성, 공정성을 정치화하고 있다, 또 개인화하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은 우리가 강하게 네. 저희들은 질책하는 어떤 그런 원초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잠깐 짤막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지 그 아까 그런 언행을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 하나 던져놓고 왔어요. 뭐냐면 아, 그러시가요? 네. 저희하고 아까 아니라 언론에서요. 뭐냐면은 수산물 오염 없다. 수산물 안전하다. 그리고 오염수 방출로 인해서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일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직접 자기가 국제원자력기구 요 참총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의 현재 수산물 수입금지가 비과학적이라고 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간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잠깐만 이제. 이제 예, 예. 왜 그런지 저도 고민을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네. 짤막하게 얼른 말씀드리면 이게 왜 문제되냐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 검토 보고서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7일날 이제 대한민국 검토 보고서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유 교수님 뵙고 간 후에요. 예. 제가 이 대한민국 검토 보고서는 절대로 국제원자력기구나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일본의 원자력기구의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은 원자력 사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바다는 안전하고 여기에 오염수가 나가도 문제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제는 지금의 후쿠시마 바다는 안전하고 후쿠시마 수산물은 문제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동의를 해버리면은요, 단순히 말로만 동의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검토 보고서가 그게 맞다라고 네. 공식적으로 검토 보고서가 나가면,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수산물 수입금지를 계속할 수 있냐는 거죠. 그냥 뭐 그건 수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세슘 우럭. 네. 세슘 우럭이 왜 대한민국 검토 보고서에서 빠졌느냐. 세슘 우럭이 보여주는 그런 장기적인 축적이나 농축의 그런 위험. 그 부분을 대한민국이 놓치면은 그걸 포함하지 않고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의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동의하면 더 이상 수산물 수입금지할 명분, 논거, 국제법적 어떤 기초도 사라진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로시 총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가버린 거죠. 참 희한한 게 왜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일본에서 봐도 발치받았으면 거기 가서 얘기하면 되지. 왜 한국도 오고 대만도 가고 뉴질랜드도 가고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게? 아 그건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참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안전하다고 계속해서 말해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조금 시끄럽게 하는 나라 근데 또 중국은 너무 무서운 거 봅니다. 못 가. 안 가는 것 같고요. 대만 간다는 건 못 들었습니다. 뉴질랜드 국제들 간다. 글쎄요. 저기 생각이 닿질 않습니다. 왜 가는 건지. 결국은 양해시키러 가는 거겠죠. 그 일본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양해를 구하러 가는 거겠죠. 하여튼 그렇지 간에. 않겠습니까? 그게 아마도 그 일본의 어떤 내면적인 이면적인 요구사항 또는 권고사항은 아니었을까요? 100만 유로 소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간에, 예.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데 거기가 포함이 되어 있을지 모르죠.
영무사항이에요. 예. 이거는 뭐 이제 괴담입니다. 사실 예. 이제 추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예. 자료 예. 근거 아니 누구든지 저 자유롭게 추측을 말할 수 있는 사회가 갑자기 그게 이제 갑자기 괴담인 거다 괴담이야 선동이고 네. 그래서 이제 무섭습니다. 아니, 크루시아브 아이가 일부러 100만 유로를 받았다는 설이 폭로됐는데 이게 괴담이에요 도대체? 근데 제가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퍼뜨리면 안 되겠습니다. 100만 유로 받았는지 200만 유로 받았는지 현장이 없었으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 점은 제가 조금 이제 네.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어제 만나고 나서 이제 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는 이게 국제 원자력 기구가 계속 성장해야 되잖아요. 네. 말하자면 또 재정도 튼튼해야 되잖아요. 원자력의 뭐 평화적 이익, 핵무기 개발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원자력 산업 자체가 계속 지속되고 발전돼야 되는데 네.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심지어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처럼 이제 정말로 지금까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무너진 거잖아요. 아, 그렇지. 예. 근데 그게 무너지더라도 이렇게 알프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바다로 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신의 원자력, 국제적인 원자력 산업의 이익에 출구를 마련해 주는 거. 거기에 이 그루시 총장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루시 총장은 우리 교수님처럼 어떤 원자력 자체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학자는 아니고 원자력 그 비핵화, 네, 비핵화 쪽에서 협상하는 오랫동안 외교관 출신입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이 좀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원전 산업이 무너지니까 지금 반응되는 네. 거 아니에요? 아, 난 그렇게 보여요, 난. 저도 이제 근거 자료 예.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 말고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하시면 또 됩니다. 아, 예. 추출한다면. 아니 교수님 근거가 있어야만 말을 하면 누가 말을 하십니까? 아, 이제 그 네. 이제 그러면, 등에 네? 칼이 꽂히다 보니까. 3.1운동 우리가 안 흔들었으면 3.1운동 말 못 하는 거예요. 이게요 아주 좋은 지적을 네. 하셨는데 미국. IAEA, 일본, 그리고 한국의 그 원자력의 부흥, 지금 SMR, 그 SMR 하면서 소형 원자를 IAEA가 무려 30년 넘게 추진해 온 게 있습니다. 미국 지금 뛰어들었죠. 일본 뛰어들었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죠. 우리나라 하고 있죠. 여기에 딱 원자력계하고 이해타산이 딱 맞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죠? 이건 덮어버려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후쿠시마. 그래서 이제 저울질을 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나쁜 선례가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네. 중국이 원전이 이제 200기가 될 테니까 네. 분명히 사고 날 확률의 문제입니다. 뭐 확률은 10만 년에 한 번인데 그건 말뿐이죠. 그 새벽에 그냥 일이 됐으니까 앞으로 10만 년 동안 괜찮을 거란 겁니다. 근데 벌써 6기가 망가졌지 않습니까? 66년의 세월 동안에요. 원전 가동 시간에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날 건데 그게 어디서 날까요? 아마도 중국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나쁜 선례가 되죠. 일본이 벌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이도저도 못하고 속으로 내심 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너희 버려? 우리도 버릴 거야. 그렇죠? 나쁜 선례가 되는데 이거를 주의해서 할 거냐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렇게 덮거라도 우리 원자력 진흥 부흥 다 도와야 돼. 지금 어떤 시점인데 30년 동안 탄소 중립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 후자가 이긴 것 같습니다. 이해타산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한국, 미국, 일본, IAEA. 후쿠시마 덮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중국을 대항하자. 이제 좀 거기까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 동맹이고 북핵은 안보 동맹하고 중핵 중국하고 이게 이제 얽혀있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그 결정적인 발언을 하셨을 때 이건 떼내야 된다. 이것만은 떼내야 된다. 우리 국민 건강 식탁 안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떼내야 된다. 우리가 설령 원전 짓는 거 좀 미루더라도 뭐 당분간 좀 계속 운전해가 미루더라도 신규 건축 미루 이거는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게 제 결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때 내면 지금 국제적인 원전 이해관계들이 안 맞는다고 판단한 거죠. 뭐.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라파엘 그로시를 직접 만나보니까 상당히 능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별적인 이런 핵심 쟁점들을 포함해서 이제 부차적인 쟁점들도 이제 네. 몇 개 제기를 했는데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만약에 좀 더 그 자리에서 생산적인 결론을 내려고 했다면 의미 있는 각 내용대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토론을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그러지 않았고요. 싹 그냥 듣고 우리가 이제 답해달라고 그래도 아니다. 더 해달라. 싹 듣고 마지막으로 그냥 두리뭉실 이런 거였거든요. 정치가 그만 완전히. 예, 외교가 한국에 맞겠죠. 30년, 25년 이상 외교를 했고요. 얼른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래서 지금 이제 서 교수님 그 방향이 저도 정말로 깊게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 검토보고서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험대에 와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대한민국 검토보고서에 지금 이제 이미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이 이제 동의한다는 이제 그게 잘 부합하게 잘 됐다는 식으로 되어버리는데 저는 그래도 이게 보고서라는 게 쓰고 또 쓰고 다시 연구하고 새로운 사안이 생기면 또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진짜 슘 우럭이 빠졌다. 대한민국 검토 보고서에. 그 장을 넣어달라.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쿠시마를 덮자라고 하는 국제 원자력 산업과 일본의 그것으로 딱 일단락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요 130자리 검토 보고서 일단락이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검토 보고서가 일정한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하여튼 간에 일단은 좀 막자. 조금이라도 네. 연기하자. 그런 예. 입장이신 것 같아요, 현재. 그러니까 뭔가 이 상태로 그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굉장히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네. 정권 집단은 아예 말을 안 듣는 거고 아예 귀를 막아버렸고 괴담이고 다 선동이고.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인 IA라든가 국제적인 외교 라인을 통해갖고 일단 조금이라도 연장해보자. 일단은 막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틈새를 보시는 거. 네네. 현재 네. 이렇게 그 정말로 막 계속 그 1년에 특히 이제 이미 지금 일본은 벌써 막 5년, 7년 전부터 해왔고. 글쎄 말이에요. 네. 라파엘 그로시도 자기들도 2년 이상 했다. 뭐 이런 어떤 치밀하게 짜여져 온 이런 어떤 수레바퀴들을 굴려가는 걸 제대로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하는 일단 것이죠. 세워보자 이런 네.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아,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세워야 아직 우리 일단이 아니고 무조건 세워야 돼요. 무조건 세워야 되는데 무조건 일단 세워야 세우고 그러면 룸이 네. 좀 생기나요? 그렇죠. 우리가 숨쉴 틈이 생기고 반격을 아주 실질적으로 그리고 범국가 차원으로 일단 이거는 초국경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국경적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방류를 생각하는 순간 또는 방출, 증기방출도 마찬가지. 대기권도 일본 겁니까? 우리 세 거예요. 바다가 세상 모든 나라들이 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전유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출을 생각할 때는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3마일 보세요. 일본 지금 고민하는 천분의 일도 안 되는 아주 경미한 오염수가 나오는데 그걸 서스쿠아나 강이 있습니다. 3마일이 원래 섬입니다. 조그만 섬 버리려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공청회에 3년 하다가 안 버리고요. 아이다호로 가져갔습니다. 자국 내에. 못 버렸습니다. 미국이요. 여기 후쿠시마에 비하면 1000분의 1도 안 되는 네. 규모죠. 뭐 원자로도 말짱 물론 해결료는 절반 이상 녹았지만요. 자, 그보다 더 심한 체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콘크리트로 막아버렸죠. 그리고 목숨을 바쳤으면 28명이 그냥 한 달 내에 전부 사망했죠. 그걸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지하수 문제, 냉각수 문제를 네. 하려고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국 내 지금 우크라이나가 됐죠. 그러면 그 선례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3마일, 우크라이나, 그 당시 구소련이지만 네. 체르노빌. 일본이 무슨 자격으로 버립니까?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 논란 이전에요. 자국에서 그런 결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일본의 지식인들, 일본의 양심가는 모두 사망한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저 같은 반골이 일본에서 나와야 맞고요. 우리나라는 바다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으면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됐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아 이거 진작 버려도 되는데 왜 여태까지 갖고 있었을까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가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변호사님? 근데 이제
네, 저도 일본의 이제 지식이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 교수님처럼 같은 생각,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와서도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교수님 네.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현재 국제법 수준이요. 이렇게 국경을 초월하는 네. 이런 상황에서 환경 영향 평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다 각 국내 영역에서 환경, 아까 그 네. 일점 심지어 그 양평 그 노선도 형식적일지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데, 국경을 초월한 이런 사고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환경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도 없어요. 지금 상태가. 아까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어제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 일정 부분 또 예, 어떤 긍정적인 아. 반응을 받아내는 게, 이게 원자력 기구만 국제 원자력 기구는 하지 말고 국제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자.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정말 세계사적으로 지금 초유의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사선이 바다로 방출됐을 때 한 일국 내에서의 영향 평가가 아니라 이게 국경을 초월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다른 나라들 참여하는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 일본이 한 영향 평가에 한국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다른 나라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룰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국제 가버넌스를 만들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제 마지막 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리가 이 IEA 보고서 마치 국힘이나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산업 기구 몸이냐 하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국경을 초월한 방사선 누출에 대해서 국경을 초월한 영향, 방사선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국제 규정이 현재 없는 겁니다. 그것 국제 규정이나 국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저 일본의 내부 일국적인 환경 영향 평가 규정이 적용된 거고요. 근데 변호사님, 이거 네. 우리 정권이 민주적이고 좀 제대로 된 상식이 통하는 정권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죠. 뭐 제소를 한다든지. 네. 근데 네.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행동만 하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도 이거 뭐 일본 대변인을 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일본보다도 더 글쎄 말이죠. 네. 일본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것도. 지금 이제 민주당의 원내대책반 뭐 부단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러면 일단 할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말씀, 일단 IEA를 설득해서 좀 연기시키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아니, 근데 이제 그것 하나의 어떤 여러 대안 중에 하나이고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우리 역사가 쭉 그랬잖아요. 이른바 나라님들, 네. 기득권자들이 전혀 어떤 그 국가의 기본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는 결국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힘들더라도. 들고 일어나서. 더구나 이거는 이제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연대.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세계 각 나라들이 최대한 많은 나라들의 시민들이 모여서 유엔에 이걸 제소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인가 제네바에 있는 거. 예, 예, 그건 이제 우리 시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렇지. 시민이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유엔 해양법 협약 같은 거는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라서 국가만이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미국 어민들과 또 같이 해서 미국 법원에 제소한다든지 어쨌든 이 문제를 국제화시키는 거. 이 문제의 성격 자체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화하는 것이 좋으네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의원 회결을 통해서 풀어나가시겠다 그런 거군요. 민주당은 이제 그 일부를 담당할 뿐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시민단체. 네, 국제 시민들의 어떤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네. 그제 제주도 다녀오셨죠. 제주도를 출발해가지고 이제 쭉 또 돌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돌았는데 예행 연습이 있는데 하다가 저기 고발 당해가지고 조금 멈칫했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당하죠 뭐. 어떻게 가서 지역분들 만나고 계시는 겁니까? 아 예, 시민단체 그때 한라대학에서 했었는데 아주 많이들 오셨고 네, 설명해 주시고. 시민단체 그렇죠. 아. 제가 말씀드렸고 이렇게 했더니 아주 좋아하시, 사실 그 거의 어찌 보면은 동력이 상실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왜냐면 정부 측에서 또 이제 이런 여론에서 그 시점이 제가 찾아갔던 것이고, 다시 미약하지만 큰 역할을 해주셨다. 불 땡기고 왔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제일 반발이 크죠. 어쨌든 최전방이거든요. 어쨌든 최전방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이제 사무실 가락시장에 있잖아요. 가락시장 수산 상인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수산 상인들도 절박하지만 좀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요. 예. 수산 상인분들, 유통인분들은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를테면 뭐 네. 국내산이 아니고 수입산, 뭐 네. 일본산이 아닌 이를테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떤 무시하는 건 아니고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우리 어민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바다 그만큼 절박하고 그런 점에서 교수님께서 어떤 제주 그 활동해 주신 것 제가 굉장히 크게 감명을 받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네. 제가 우리 가락시장 분들 또는 그 수산 유통 상인분들의 어려움을 제가 경시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바다를 생존하신 분들이 훨씬 그럼 더 남해도 가시고 다 다니시려고 아 예 그래서 이제 아 제가 부산을 갈까 말까 왜냐면 지난번 왕복 운전했더니 12시간 아. 넘게 제가 이틀 뻗었거든요.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근데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KTX 타고 가세요. 아 예 그래서 조금 수단을 바꾸고 워낙 운전을 좋아해가지고 아 이제 젊을 때하고 달라졌어요. 뻗었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예. 기차 타고 갈 겁니다. 아. 비행기로 가든지요. 젊으셨을 때 외국 생활을 많이 하셔서 운전을 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12시간, 14시간 계속 하지 않습니다. 달라요, 거기하고요. 아, 근데 여기는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밀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아. 아니, 뭐, 농담입니다. 괜한 말씀.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의도 돌아서. 하시고, 강연도 네네. 하시고. 네네. 그러면서 이,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혼돈, 혼란 아닙니까? 예, 한쪽에서 정리해 주시고. 양쪽 다 왜 이렇게 결이 달라졌는지 예. 뭐 때문에 어디서부터 그 가지점 친데 어딘지 이걸 그냥 그러니까 강연이라기보다는 그냥 대화죠. 그 소위 그 뭐죠? 아,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정쟁화되면 안 되거든. 자꾸 그걸 노리고 있거든. 계속해서 정쟁화되는 거. 그러니까 정쟁화를 시키기 위해서 서 교수님을 검찰 아, 고발이라는 것도 저는 이제 그 맥락은 저는 모릅니다. 예, 예.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모든 걸 눈으로 보고 겪은 일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사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학자가 어떤 여러 어떤 내용 또는 가설 또는 전제 그런 이론들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게 경찰에 가서 그걸 수사를 받는다. 그거는 중세 때 그랬을까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또 하실 네, 말씀 있으시면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자주 모셔야겠네. 아, 예. 지역의 여론도 항상 듣고 그런데 예. 변호사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예. 제가 아닙니다. 드릴 말씀은 다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송교 변호사님 워낙 바쁘신 분이고 또 교수님도 지금 바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요. 제 당시라고 바쁘십니다. 네. 네 이제 돌아야죠. 두 분 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고마우신 말씀 해주셔서 진짜 진실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오늘 유해관 뉴스 코멘터리 두 분 모시고서 저희들이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일이 많아서요. 하여튼 양평도 가야, 또 후쿠시마도 가야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내일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 안진걸 변희재 안변해 그리고 이원주 전 의원이 나오시고 돼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국민의힘과 여권에서 하는 이 기묘한 기이한 이 괴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아침 8시에 대중민주주의를 향해서 출발하는 우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